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2과를 공부하고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하기 중에서도 네 번째 대화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1페이지와 2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길을 물어보거나 지하철을 타는 것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빈 씨와 유토 씨가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요. 유토 씨가 버스 카드를 충전해야 됩니다. 버스 카드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띡,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잔액이 부족합니다. 카드 안에 돈이 부족해요, 모자라요, 없어요.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오죠. 그 방송을 들으면요, 좀 창피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충전을 미리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유토 씨는 이렇게 교통카드를 충전하는데, 수민 씨는 충전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요? 후불 교통카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교통카드를 쓰는데, 이 교통카드는요, 나중에 돈을 내는 것, 후불 제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미리 돈을 내는 것을 선불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돈을 내는 것을 후불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카드 충전은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도 할 수 있고요. 편의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화문을 들어봅시다. 어제 버스를 탔는데 교통카드에 돈이 없어서 현금을 내고 탔어. 너무 불편하더라.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걸 들었겠네. 나는 그거 들은 지 좀 오래되었는데. 수빈이, 너는 미리 충전하는구나. 아니, 난 신용카드를 써.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거든. 그러면 충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겠다. 맞아. 잊어버리기 전에 교통카드 충전부터 하자. 해본 적 있지? 저기 편의점에서 하면 될 거야. 어? 편의점에서도 충전할 수 있어? 난 그동안 지하철역에서만 했는데. 몰랐구나. 편의점 가서 얼마 충전해 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충전해 줘. 지금 해봐야겠다. 오늘도 새로운 한국 생활 경험을 하겠네. 떨지 말고 잘해.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제 버스를 탔는데 교통카드에 돈이 없어서 현금을 내고 탔어. 너무 불편하더라.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걸 들었겠네. 나는 그거 들은 지 좀 오래되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못 들었어요. 이런 의미죠. 수빈이, 너는 미리 충전하는구나. 아니, 난 신용카드를 써.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거든. 자, 이 후불의 반대는 선불이고요. 선불은 먼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후불은 나중에 돈을 내는 거죠. 후불 교통카드가 있으면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돈을 냅니다. 나중에 결제합니다. 그러면 충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겠다. 맞아. 잊어버리기 전에 교통카드 충전부터 하자. 해본 적 있지? 저기 편의점에서 하면 될 거야. 어? 편의점에서도 충전할 수 있어? 난 그동안 지하철역에서만 했는데.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도 할 수 있고요. 지하철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충전이요. 몰랐구나. 편의점 가서 얼마 충전해주세요. 그러니까 10,000원 충전해주세요. 5,000원 충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라고 하면 바로 충전해줘. 지금 해봐야겠다. 오늘도 새로운 한국생활 경험을 하겠네. 떨지 말고 잘해. 이 떨다라는 말은요, 너무 추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너무 긴장돼요. 이럴 때 떨 수 있죠. 그래서 떨지 말고는요, 긴장하지 말고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어제 버스를 탔는데 교통카드에 돈이 없어서 현금을 내고 탔어. 너무 불편하더라. 잔액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걸 들었겠네. 나는 그거 들은 지 좀 오래되었는데. 수빈이, 너는 미리미리 충전하는구나. 아니, 난 신용카드를 써.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거든. 그러면 충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겠다. 맞아. 잊어버리기 전에 교통카드 충전부터 하자. 해본 적 있지? 저기 편의점에서 하면 될 거야. 어? 편의점에서도 충전할 수 있어? 난 그동안 지하철역에서만 했는데. 몰랐구나. 편의점 가서 얼마 충전해 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충전해 줘. 지금 해봐야겠다. 오늘도 새로운 한국 생활 경험을 하겠네. 떨지 말고 잘해.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다음은 우리가 직접 쓰면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제 버스를 탔는데 교통카드에 돈이 없어서 현금을 내고 탔어. 진짜 돈을 내고 탔다 라는 거죠. 너무 불편하더라.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이라는 것은요, 남아있는 돈, 이 버스카드, 교통카드 안에 남아있는 돈, 아직 들어있는 돈을 잔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럴 때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런 안내방송이 나오죠. 라고 하는 걸 들었겠네. 나는 그거 들은 지 좀 오래되었는데. 수빈이, 너는 미리미리 충전하는구나. 충전, 버스카드에, 교통카드에 돈을 넣는 것, 이것을 충전이라고 얘기하죠. 아니, 난 신용카드를 써. 나중에 돈을 낸 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거든.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충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겠다. 맞아.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통카드 충전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에 잊어버리기 전에 교통카드 충전부터 하자. 해본 적 있지? 저기 편의점에서 하면 될 거야. 어? 편의점에서도 충전할 수 있어? 난 그동안 지하철역에서만 했는데. 저도 교통카드 충전은 지하철역에서만 하거든요. 그런데 편의점에서도 할 수 있답니다. 몰랐구나. 편의점 가서 얼마 충전해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충전해줘. 지금 해봐야겠다. 오늘도 새로운 한국 생활 경험을 하겠네. 경험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긴장하지 말고 잘해 라는 뜻으로요, 여긴 좀 다른 표현을 썼죠. 떨지 말고 잘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대화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응용 대화문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